heartaches in the middle of July. Your face on the top of my mind, I can feel. Way up past the cinnamon sky, dawn breaks and I'm getting too high. Lonely nights, no more with the little mistakes. Your love was a perfect mistake. 프렌즈에서 이렇게 제품을 여러 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포렌조 분위기에 맞는 화장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지금 요즘에 피부 관리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속에 있던 피지들이 다시 올라왔어요. 컨실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커버력을 보겠습니다. 근데 향이 너무 좋아. 어떡해. 향이 너무 좋은데요? 항상 쓰는 퍼프를 준비했고, 이거 그냥 올리브영에서 산 퍼프예요. 역시나 이게 제가 딱 봤을 때 그렇게 커버력이 딱 이름만 봤을 때 커버력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좀 보정해주는 용도일 것 같아서 컨실러를 준비했거든요. 근데 요즘엔 피부 화장을 얇게 하는 게 좋으니까 이걸로 이렇게 살짝 색만 잡아주고 피부 화장을 얇게 해줄게요. 피부 상태 좋은 날 그냥 얇게 살짝만 바르고 나가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좀 커버력 높은 제품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어반디케이 네이키드 스킨 컨실러를 발라줄게요. 근데 이게 커버력이 높은데 조금 밝아요. 저 프라이머가 색상이 밝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밝은 걸 준비했어요. 그리고 오늘 좀 화사하게 보이고 싶어서 제가 다크가 심한데 다크는 좀 남겨줄 거예요. 피부 화장을 최대한 투명하게 해줄게요. 그냥 손으로 두들겨서 펴줄게요. 그게 더 퍼프를 사용하는 것보다 커버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좀 주변은 퍼프로 이렇게. 눈썹은 더 페이스샵 브로우 마스터 슬림 펜슬 일자 눈썹을 그려줄게요. 눈썹을 최대한 실패 없이 그리는 방법은 먼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고 그 안에 빈 곳을 살살살살 채워주면은 조금 실패 없이 눈썹을 그릴 수가 있어요. 요즘은 눈썹이 진한 것보다 또 연한 게 좋더라고요. 손목에 힘을 빼고 살살살살 그려줍니다. 제가 이사를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제 화장품을 한 보따리를 버릴 거를 정리를 해놨어요. 네이밍 이거 브로우 마스카라를 제가 사놓고 안 썼던 걸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약간 톤 정리를 해줄게요. 눈썹 톤 정리를. 그리고 눈썹 앞머리는 좀 이렇게 살려내줄게요. 이 브로우 마스카라를 사용을 해서 그래서 조금 더 결이 살아나면서 자연스러워 보이게 이렇게 해줍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깨졌는데 페리페라 잉크 브이 쉐딩 카카오 브라운 색깔을 사용을 해서 쉐딩을 해줄게요. 그냥 어차피 오늘 쉐딩도 자연스럽게 넣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끝에 턱선 살리는 정도로만 해줄게요. 그리고 제가 살이 또 빠졌어요. 요즘에 왜 이렇게 살이 빠지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일주일에 1kg씩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몸이 안 좋은가? 코 쉐딩도 그냥 살짝만 음영을 살짝만 넣어줍니다. 약간 코가 짧아 보일 수 있게 여기를 동그랗게 쉐딩을 한번 넣어줄게요. 뭔가 포렌조 하면 되게 분홍분홍 핑크핑크한 그런 느낌이 생각나서 저도 그런 느낌의 화장을 해보고 싶었어요. 고구마 쉐이크라는 컬러를 사용을 해서 바탕을 깔아줍니다. 옆에서 딸기가 코 골면서 자고 있어서 그게 여기 카메라에 소리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눈 아래도 음영을 쓰면 이쁠 것 같거든요. 같이 애교살에도 음영을 살짝 넣어줄게요. 피넛 부시맨이라는 컬러를 사용을 해서 눈 뒤쪽에 음영을 넣어줄게요. 이런 데일리 화장법은 거의 저는 화장법이 비슷한 것 같아요. 화장하는 방법이. 이 정도로 살짝만 음영을 넣어줬고요. 그다음에 같은 컬러를 사용해서 눈 아래 삼각존하고 이 속눈썹 쪽에도 음영을 한 번 더 넣어줄게요. 섀도우 이 팔레트가 되게 좋은 게 여기 라인은 다 아이라인으로 써도 좋을 정도로
따로 필요 없이 그럴 정도로 너무 괜찮은 컬러들이 많아서 오늘은 아이라인을 여기 있는 걸로 해줄 거예요. 그 전에 이 토피너 3샷이라는 컬러 있거든요. 이걸로 애교살을 한번 만들어줄게요. 애교살 음영을 넣어줬으니까 펄 글리터를 올려줄게요. 펄땡이를.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이 트윙크 사브레라는 이 컬러로 여기 애교살에 펄을 올려줍니다. 로지 앙벅터라는 약간 아이보리 컬러가 있어요. 이걸로 눈앞에 살짝만 밝혀줍니다. 매트한 컬러인데 오늘 화장에 이렇게 밝혀주면 어울릴 것 같아요. 이런 연유 쇼콜라 진짜 하얀색 이런 섀도우 처음 보는데 대박이다. 이거 한번 뒤트임을 줘볼까요? 올리브 모카 컬러로 아이라인을 해줄게요. 되게 진한 브라운이거든요. 진짜 아이라인 따로 안 써도 너무 괜찮네요. 오늘은 라인을 그냥 일자로 빼줄게요. 그리고 많이 안 빼주고 그냥 살짝만 빼줬어요. 아주 살짝만. 여기 눈 처음에 섀도우 음영 넣는 거에 맞춰서 그냥 살짝만 빼줬습니다. 아, 나 이거 팔레트 너무 좋은데? 진짜 좋다. 뷰러를 조금 지져줄게요. 제가 맨날 사용하는 라네즈 뷰러를 언니 집에 두고 와가지고 그게 진짜 완전 잘 올라가거든요. 속눈썹을 빡짝 올려줍니다. 그리고 제가 마스카라를 진짜 다 버려야 되는데 일단 이게 그나마 좀 좋고 제가 잘 쓰던 마스카라여서 미샤 울트라 파워풀오프 마스카라 이걸로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이게 그리고 그나마 좀 덜 오래된 제품이에요. 마스카라는 한 3개월 되면 버려야 된다 하잖아요. 아래 속눈썹도 살짝 해줄게요. 일단은 이런 걸 하면 말을 잘 못하겠어요, 저는. 오늘 화장 진짜 빨리 하고 있어요. 약속이 늦어가지고. 블러셔를 두 개를 보내주셨는데 두 개 다 색상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어서 이 두 개 색상을 믹스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크림치크예요, 이거. 너무 뭐지? 너무 촉촉한데? 너무 예쁘다. 아, 스티어처럼 이렇게 올라와요. 그리고 시원해요, 되게. 오, 이거 좋은데? 젤 블러셔거든요? 젤라틴을 많이 섞은 그런 젤리 같아요. 볼 여기 동그랗게 이렇게 발라줄게요. 색깔 진짜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게 약간 젤 형태여서 그런지 시원한? 이 느껴져요. 수분감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동그랗게. 이거 2번으로 좀 중앙에 더 이렇게 발그스름한 그런 볼을 만들어줄게요. 너무 좋은데 이거? 근데 이런 크림? 젤 블러셔 치고 발색이 너무 좋아요. 아까 사용했던 퍼프를 이용해서 약간만 죽여줘야지.